오빠. 영어도 그렇고 날 거, 센 거를 먹고 막 또 물을 먹고 또 다 그렇게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그런 거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그 빙의의 뭐 특징인지. 실제로 그 빙의가 올라온 사람들이 날고기 먹고 물을 그렇게 마시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뭔가 무의식 속에서 이 영화를 찍은 사람도 알고 있는 거야. 모른다고 하면서 알고 있는 거지. 자, 날고기 먹는 건 어떤 마음이야? 짐승의 마음이거든. 고기를 먹으려면 어때? 날고기. 죽여서 먹어야 되잖아.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실은 빙의 마음의 가해자 마음의 핵심이거든. 자기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이 세서 날마다 그걸 쓰고 살았던 사람은 가해자 빙의가 생기거든. 근데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 건 갈증이잖아. 그치? 갈증은 언제 유발되냐면 되게 수치가 많이 올라오면 목이 말라요. 그거는 수치빙의 특징이야. 되게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특히 더럽다고. 더러운 년, 더러운 새끼 그러면서 자기 성을, 성적인 수치를 주고 욕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는 수치빙의가 하는 짓이거든. 근데 그 수치빙 같은 경우에는 건조함을 동반해. 수치가 많이 올라오면 건조해지거든요. 피부도 가렵고. 그러니까 그 수치빙의를 표현한 게 물 마시는 거야. 거거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보면서 뭐 알고 아는구나. 작가가 모른다고 하면서도 아는 거야. 죽이고 싶은 가해자. 그리고 그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날고기와 뛰어내리는 거로 표현했고. 그치?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가해자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죽음의 공포를. 두려운 빙의를 표현했고. 수치빙의는 그렇게 물 마시는 거로 표현하니까 맞죠. 빙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맞지. 근데 빙의가 올라왔다고 해서 특별히 막 날고기를 먹거나 물을 막 마시고 하진 않지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 빙의가 올라왔을 때 굉장히 온몸이 가려우면서 건조하고 이런 점막, 입안에 구내염이 생길 때도 이게 건조해서 생기거든. 또는 그 눈 안에 결막염, 또 항문 같은 데 이렇게 건조해지고 생식기 같은 데 건조해서 염증, 이런 것들이 전부 점막의 염증은 수치빙의가 떴을 때 나타난 현상이야. 물 부족 현상이지, 그치? 아니면 죽고 싶은 자살 충동 같은 게 올라와. 두려운 빙의가 뜨면.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그걸 싹 다 버려갖고 죽음의 공포를 안 느끼고 나와 남을 다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영적인 입장에서,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 살인자들은 전부 빙의가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지 엄마 아빠를 칼로 쑤셔서 그렇게 죽일 수 있겠냐고. 그게 자기 정신이라고 봐? 뭐 범죄인이라고 뭐 재판하고 하지만 왜 재판에서 사형시키고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살인이 안 없어질까? 육신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빙의가 아는 거야. 죽이고 싶은 가해자 빙의가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고 아빠고 심지어 자식도 막 죽이잖아.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게 전부 빙의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 수면장애, 몽유병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빙의체로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잠미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표면식에 깨어있을 때는 몸이 딱 긴장을 해. 그러면 이때는 사기침범을 못해요. 최면에 걸린 사람은 잠재의식이 아예 부드러워. 그치? 그래서 양파를 주고 이거 사과야 그래도 네 이러고 맛있게 먹잖아. 근데 표면의식이 있을 때는 어 이거 양파지 왜 사과야 이거 못 먹겠어 이러잖아요. 그치? 그만큼 표면의식이 잠들었을 때는 몸이 어떤 거든 다 허용해. 상대방이 주입하는 거 그냥 받아들인다고. 양파를 갖다가 맛있네 막 이러면 맛있게 먹기도 하고, 사과야 그럼 사과로 인식하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되지. 잠잘 때 이렇게 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예요. 그
빙의가 가장 많이 치유가 되고 나가고 빙의집에 허물어지는 것도 잠자는 때. 그리고 사기가 침범하고 가장 많이 의식이 오염될 확률이 있는 것도 잠잘 때. 그래서 밤에 잠잘 때 꿈꿀 때 어때? 낮에 다 처리 못했던 그런 기운들이, 마음의 기운들, 감정의 찌꺼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꿈으로 통해서. 그러면 잘 때 사기는 안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게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잠자는 게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고 두려운 곳에서 자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장소보다 더 약자 마음인 거야. 그럴 땐 당하게 돼 있는 거야. 장소의 기운에 의해서도 당해요. 모든 게 다 기운이거든. 그리고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과 억지로 참으면서 한 공간에서 잠을 자면 안 돼요. 대부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봐. 같이 살아! 완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집에를 못 가게 해. 왜 자기 영역 안에 완전히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면 그 사람의 기운에 잠식당한 거야. 벌써 두렵고 불편해 막 이럴 때는 같이 잠은 안 자야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여기 수행터 같은 경우는 와서 같이 잠을 자면 이게 엄청 빨리 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기가 다른 수행자들과 같이 공명해서. 그래서 오히려 자기 탁기를 많이 청산하는 사람, 그래서 막 내보내는 사람과 옆에서 자면 그 기운을 받아서 청산도 잘 되는 반면에 되게 악한 마음을 먹고 가해자가 가스라이팅 하려고 나를 약자로 보고 먹잇감으로 노린 사람하고 같이 자면 당하는 거지. 영적인 거야,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벌써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장소에서는 안 자는 게 좋고, 또 하나 늘 자기 마음을 보고 올바르게 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삿된 기운에 안 당해. 근데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잘 보세요. 도둑놈의 심보를 쓰고 있어. 공짜 좋아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고 난 일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취약하지, 사기에. 근데 자기가 삿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알면 이미 삿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삿된 마음으로 그동안에 살았는지를 좀 알고 알아차린 다음에는 안전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에너지끼리 공명해서 끌어당기거든. 그런 삿된 기운들이 엄청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깨끗해.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화장실 깨끗함. 근데 막 똥 싸먹고 더러운 곳에 가서 대충 막 하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음을 날마다 쓰는데 더럽다는 것도 모르고 써. 그럴 때는 또 온갖 더러운 게 다 오는 거야. 내가 막 뺏고 싶고 미움 쓰면서도 이게 너무 당연해. 제가 못 돼서 내가 미움 쓰지. 내가 이 미움 쓰는 게 내가 이상하다는 거 생각도 못 해. 가해자 마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다 끌어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이런 마음을 쓰네? 이것만이라도 알고 올바른 마음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내가 정도를 걸으려고 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기운이 침범을 잘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올바른 마음을 쓰려고 하는 그 상태로 사는 사람은 안전한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짐승처럼 함부로 쓰면서, 짐승은 어때요? 무조건 내가 뺏으면 좋잖아. 남을 지배하면 좋고 내가 많이 가지면 좋고 남이 아프건 말건 상관도 안 해. 이런 짐승의 마음으로 그냥 살 때 현대인은 되게 위험한 거지. 그래서 거의 빙의에 잠식된 사람이 엄청 많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빙의에 잠식되면 그런 빙의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애군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애군이 뭐야? 날 다치게 하고 내 돈을 뺏기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막 고통 겪고 아프게 하고 나 병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삶의 그 고난들이 다 그거잖아. 그런 것들이 막 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침대 밑에 이제 붙여놓으래. 아, 됐어. 아,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이고, 비싸. 엄마는 이런 데 돈 좀 쓰지 마. 이런 걸 더 본 적도 없으면서. 아, 그럼 침대 밑에 왜 붙여놨어요? 이걸 왜 떼? 아니, 그때 엄마가 하도 근데 이거 붙이고 여기 앉아서 오빠 자는 거 쭉 지켜봤는데 오빠 어제 한 번도 안 깼어.
그 친정엄마가 막 비싼 거라고 부적을 막 갖고 왔는데 처음엔 딸이 막 반대하잖아요. 왜 뭐 이런 거 효과도 없다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그 엄마 못지않게 더 집착을 하고 온 집에 다 붙이는데 부적을 이렇게까지 맹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건지. 부적에 의지하는 마음에 너무 두려워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두 가지예요. 그거를 믿는 마음. 너무 믿으면 그냥 신문지 쪼가리 붙여놔도. 왜? 내 믿음 때문에. 내 의식의 힘이야.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내가 믿는 거는 이루어져.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막 맹신을 해. 근데 부적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지가 믿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막 정화수 떠놓고 막 기도하면 신령님이 삼신께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삼신 할머니가 애를 정지해 준 게 아니야. 저기에 그 지극정성. 예전에 괴산에서 감나무 꼴이라는 곳에 살았거든. 근데 감나무 꼴에 감나무 제일 많은 집 할머니가 아침마다 그렇게 빌었어. 지성으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사대독자인데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래갖고 날마다 비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오도. 그런데 정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그 믿음이 되고 삼신 할머니 고맙다고 얼마나 그 지성을 드리고 있는데 그 자기 믿음이지. 그래서 부적의 힘이 아니라 믿는 힘이에요. 첫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써준 사람의 염력이에요. 도력.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써요. 그런데 부적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어떤 마음으로 썼겠어? 간절한 마음, 마음의 힘. 아, 이 사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적을 보면 되게 섬찟한 게 빨간색으로 하잖아. 그 무의식에 이렇게 샥을 주는 색깔이에요. 쇼킹하게 만들어서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부적을 보면 훅 섬찟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이 뭐냐면 잠재의식은 충격받고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실현하거든. 충격을 많이 받은 만큼 실현이 빨라. 이게 퇴치될 거야 하면서 충격을 꽝 받은 만큼. 근데 거기에 의식의 힘이 실려버려. 그래서 의식의 힘이 강한 사람이 써주면 그 힘이 확 치고 들어와요. 무의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죠. 그 종이 때문에 효과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 때문에, 마음의 힘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써준 분의 의식이 밝고 그런 선한 뜻으로 이게 안 당기고 안 좋은 영향이 있는 분 있으면 그건 안 좋은 것도 더 안 좋아지지. 왜 우리 수행하러 오는 사람 중에도 있잖아. 무당한테 부적을 써서 뭐 백인닛에 났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굿도 몇 번 하고 돈을 막 몇 억씩 다 뜯기고 오히려 더 아파지고 막 그거 뭐야 삿된 거잖아. 돈을 뺏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막 이러고 해갖고 돈을 뺏어야지 이런 마음이 당기면 오히려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더 안 믿게 된 게 있어. 왜냐하면 그걸 써서 뭔가 나쁜 기운을 퇴치할 정도의 염력이면 보통 도력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은 함부로 그런 거 써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참 드물어. 현대에 아주 아주 드물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거 막 써주고 하는 건 사실은 돈 벌기 위한 거라는 건 빤히 알아. 그렇게 남의 돈을 뺏고 싶어서 쉽게 종이에다 이런 거 그려주고 돈 뺏겠다는 의식이 들어가 있는 그 종이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효과가 없지, 그치? 근데 단 그걸 막 그렇게 믿잖아. 그 믿는 의식의 힘은 돌멩이를 갖다 놓고 빌어도 이루어져. 너무 믿으면 인간의 내면에 누구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이 세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의식의 힘을 올린다는 건 어떤 걸 믿는 힘이 강하고 자기가 그걸 원할 때 그걸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강해지는 그 의식의 힘을 키우는 거지. 원래 부적의 시초는 그거였을 거야. 진짜 공부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힘을 걷다 넣어서 제자나 진짜 아픈 사람한테 주면서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는 사람 지금은 다 흉내내는 그 사이비 천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행위만 흉내를 낼 뿐 의식의 힘은 작동을 못하는 거지 거의 요즘은. 이런... 수면 중에 걸어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막 꺼내 먹기도 똑같아요. 하고 똑같아요. 완전 그죠? 고칠 수 있는 거죠? 렘수면 네 귀신은 자는 사람한테 잘 붙어
잠잘 때 영성이 약해지거든. 그 틈을 타서 몸에 들어가는 거야.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붙은 건 신랑한테 붙었는데 데리고 온 사람은 그쪽이야. 애기 엄마를 따라왔어. 귀신이야? 왜요? 왜긴 왜야. 젊고 이뻐서겠지. 개 짖는 소리 없이, 애기 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 너랑만 단둘이. 널 좋아했어,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어. 어디에서 뭐하고 사시나, 그 할아버지. 실제로 비기는 자기가 인식해야지 되지, 할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죽어서 그냥 들어오고 이러지 않아요. 내가 접촉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똑같은 비체가 있을 때 공명해서 들어오지, 내 속에 내가 깨끗해. 근데 그냥 비집고 들어오, 그렇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남자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똑같은 애고가 그 빙의가 있을 때 공명해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빙의는 들어온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자기 속에 잠재해 있던 게 솟아올랐다고 하는 표현이 맞지. 그리고 이 남자와 할아버지가 접촉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전혀 접촉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온다는 것도 개연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랑 감정적으로 엄청 충돌이 있거나 막 이랬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영화에서 과도하게 무리한 설정이 있고, 근데 여기서 그 굿하고 막 잔인하고 개기스러운 그거 하는 거는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무의식에서 영적으로 계속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도 굉장한 아픔과 충격과 이거에 반응하거든. 그래서 옛날 아프리카 토속고 민간 신앙에 보면 엄청 지독한 병이 걸려. 주술사한테 가서 나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주술사가 모기 눈깔 두 개 뽑고 거미 뒷다리에 뭐 개구리 뭐 발톱을 빼고 이래서 뭐 절구에다 막 쩔어. 그리고 네가 보름날 달빛이 어스름한데 어디 가서 네 손가락을 비어서 피를 몇 방울 흘려서 그걸 뭐 어디다 넣고 뭐 이상한 걸 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병이 진짜로 낫는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양자 역학인가 그 논문 중에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가 쓴 걸 봤어. 그 사람은 그 아프리카 토속 신앙만 연구하더라고. 근데 그게 다 허무맹랑한 가짜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진짜 부족한 데 간 거야. 자기 눈으로 본 거야. 그런 의식을 하면서 병 걸린 사람이 그냥 멀쩡하게 치유되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진짜 이게 인간의 의식을 이용한 건데 왜 이렇게 될까? 나는 그걸 읽으면서도 그 당시에는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왜 이렇게 잔인하고 혹독하고 이런 거를 해야 이게 병이 날까 했는데 이 공부하고 알았잖아. 사람은 잠재의식에서 받아든 일은 다 이루어져.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극정서로. 그런데 잠재의식에 충격 주려고 부적을 빨간 글씨로 쓰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지. 저렇게 칼로 막 쑤시려고 하고 저런 아주 가해자 마음이 센 잔인성, 그런 충격적인 마음들을 잠재의식이 딱 접할 때, 잠재의식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야. 잠재의식으로 침투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아주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표면의식은 완전히 알파파 상태를 유지할 때 명상 중에 슉 들어가는 수가 있고, 자기의 소망이. 또 하나는 아주 아주 잔인하고 막 끔찍하고 그래서 충격이 세. 막 피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빡 들어가게 하는 수도 있고. 그 후자야. 그렇게 할 때 이 여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여자가 잔인한 막 끔찍한 이런 것까지 해서라도 나는 너를 이렇게 얘기하잖아. 꼭 너를 없애겠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 그림 같은 경우에 어떤 건 되게 아름답고 귀엽고 막 이런데 어떤 건 되게 일반인이 보기에 그로테스크하고 괴기스럽고 아픈 그림은 그게 이유가 있는 거야. 현대인은 딱딱하잖아, 그치? 딱딱한 잠재의식을 충격을 줘서 이거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 아픔을 느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소망 같은 게 이루어지거든. 그 무의식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빨간색, 검정색 이런 걸 많이 쓰잖아. 황금색 이런 걸 써서 심한 잠재의식에 쇼크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것도 작가가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프리카 주술사들의 의식 같은 거는 전부 잠재의식을 이용한 거야. 그런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는 거지. 무의식을 터치하는데. 근데 그걸 터치했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리를 모르고 있더라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